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지난 2월에 이 갤럭시 Z 플립이 처음 출시되고 나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다양한 활용법과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색상 출시에 대한 소식인데요. 갤럭시 Z 플립이 처음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때 이 미러 퍼플 그리고 미러 블랙 색상 외에 한 가지 색상이 더 있었어요. 미러 골드 색상이 함께 공개됐는데 제품 전체가 화려한 골드로 덮여 있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출시될 때는 미러 퍼플과 블랙 색상 두 가지만 출시가 돼서 이 골드 색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드디어 골드 색상이 출시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미러 골드 색상은 어떻게 생겼을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미러 골드 색상은 정말 화면과 카메라 렌즈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의 소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윗면과 아랫면의 넓적한 부분은 글래스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을 반사시키는데요. 미러 퍼플 색상은 반사되는 색상이 퍼플, 핑크, 옐로우, 블루 정도의 색상이었다면 미러 골드 색상은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측면이나 힌지 부분, 프레임 부분은 금색 메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미러 퍼플 색상은 글래스 소재와 메탈 소재의 색감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인데요. 미러 골드 색상은 글래스 소재와 메탈 소재 부분이 거의 비슷한 색상으로 보여서 더 일체감 있게 느껴집니다. 덮어놓은 Z플립의 윗면에는 1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제품의 색상마다 다르게 보이는데요. 미러 퍼플 색상은 이렇게 보라 색깔의 화면, 미러 골드 색상은 약간 금색 카키 색깔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시계와 날짜, 배터리 잔량, 그리고 여러 가지 알람, 음악 설정까지 보실 수가 있고 카메라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표시하는 정보들이 꽤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크기가 너무 작다는 점. 그래서 다음번에 플립 두 번째 제품이 나올 때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플래시와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측면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측면 버튼은 지문 인식 센서 역할도 하고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신 다음에 측면 버튼으로 가보시면 이 측면 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 누르기로 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빅스비 실행이나 특정 앱을 열 수 있는 기능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삼성페이 앱에서 설정으로 가보시면 지문 센서 제스처 사용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손가락을 대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알림창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삼성페이 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삼성페이를 바로 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버튼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심술론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마이크, C타입 USB 단자,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 스피커는 모노 스피커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실 때나 영화 감상을 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소리가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가로로 사용하게 되면 한쪽에서만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전면부에는 이렇게 작은 펀치홀에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접히는 부분에 약간의 자국이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 갤럭시 폴드 때와는 다르게 UTG라는 글래스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느낌은 확실히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인데요.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 맨 위쪽 면에는 필름 재질이 덮여있는 거라서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에 찍히면 그대로 자국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손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면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필름에 관한 내용도 영상으로 만들어뒀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힌지 부분도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시면 힌지 부분에 이렇게 T자 모양 플라스틱이 덧대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휘어지는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힌지 안쪽에는 융털같이 생긴 미세모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미세모들이 바깥에서 유입되는 먼지라든가 이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먼지가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Z플립에는 힌지에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힌지를 열 때는 Z플립의 윗판과 아랫판이 서로 맞닿으면서 삼성 로고가 쏙 가려지게 되죠.
다시 열 때 이렇게 힌지가 드러나면서 접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전면부 쪽에 있는 베젤 부분은 사실상 베젤이라기보다는 플립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디스플레이끼리 부딪히면 화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 돌출 부분을 살짝 만들어놔서 이렇게 열고 닫을 때도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내구성에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플립을 구입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활용법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갤럭시 지플립은 프리스탑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대로 조절해서 세워둘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동영상을 볼 때 굉장히 편했고요.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도 전면으로 찍든 후면으로 찍든 이 프리스탑 힌지로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세워놓고 촬영을 하면 따로 거치대나 삼각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했고 또 손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양손으로 자유자재로 뭔가를 하는 것들을 다 찍어낼 수가 있죠. 나중에 기회되면 지플립으로 찍은 브이로그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플립은 이 아랫면 쪽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작한 무선 충전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지플립을 얹어놓고 반쯤 열어둔 다음에 Always on Display 기능을 사용하시면 언제든 날짜, 시간, 알림 같은 것들을 표시해주는 스마트한 탁상시계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내 취향대로 지플립 꾸미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OHP 필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투명한 필름지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름지 위에다가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대로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서 디자인을 해주신 다음 이 투명한 케이스 안쪽으로 필름지를 넣고 케이스를 껴주시면 그때그때 마음대로 취향대로 바꿔 낄 수 있는 지플립 꾸미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플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지플립을 활용하는 33가지 참신한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갤럭시 지플립 진짜 참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한다면 삼각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삼각대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찰칵 찰칵. 전면 카메라를 찰칵. 이용하면 더 편합니다.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면 냉큼 사진을 찍어주죠. 안녕 찰칵. 카메라 설정으로 가셔서 촬영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성으로 촬영을 켜주시면 됩니다.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 이라고 말하면 사진을 찍어주고요.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을 찍어줍니다. 지플립과 함께라면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을 미니 액정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스마일, 김치 이렇게 접어서 세워두고 찍으면 더 리얼하죠. 김치 어우 야 찍지 마. 뭔가요 이게? 이렇게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 모니터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후면 카메라로 대상이 웅장해 보이는 로우 앵글 촬영도 할 수 있고요.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헬리 앵글 촬영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노출 촬영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없이도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야간 촬영 모드를 실행하면 박네. 특히 지플립에는 야간 하이퍼랩스 촬영 모드도 들어가 있어서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하이퍼랩스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요. 프리스탑 힌지를 이용하면 파노라마 사진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안정적인 패닝샷을 촬영할 수 있어요. 동영상 촬영할 때 아랫부분을 손잡이로 잡아주면 캠코더로 촬영하는 듯한 그런 무드 Always on Display 이용하기입니다. 이렇게 두면 정말 멋진 165만원짜리 탁상시계를 이용할 수 있죠. 정말 멋져. 하이 빅스비. 어플 유튜브 스튜디오 켜줘. 하이 빅스비. 전면 카메라 켜줘. 찰칵. 폰 하판 쪽에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탁상시계로 쓰면서 동시에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면 열지 않고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끊는 것도 됩니다. 뚝. 전화를 이 상태에서 받으면 스피커폰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서 음악 컨트롤러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다음 곡. 접어놓은 상태에서도 NFC 모드를 이용하시면 교통카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엉덩이만 가져다 대세요. 삐빗! 천재입니다.
옛날 폴드폰처럼 살짝 꺾어서 통화를 하면 마이크를 더 가까이에 댈 수 있어서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할 때 아주 좋습니다. 사진 편집 앱으로 보정을 하실 때 원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뤄드린 여러 가지 유용한 집플립 영상들은 여기 재생 목록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한 번씩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